이벤트 송일국 씨와 김 기자의 2차 공판이 어제 오전에 열렸는데요. 공판을 마치고 양측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소식 N뉴스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송일국 씨 쪽의 말을 그대로 믿고 바깥 장면이 촬영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김 기자가 얘기한 것 중에서 증거를 보여준 게 뭐가 있어? 다 주장이잖아. 탤런트 송일국 씨와 프리랜서 여기자 간의 진실 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습니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기자의 무고 혐의 1차 공판. 첫 공판에서 김 기자는 사건의 주요 단서가 되고 있는 CCTV 화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송일국 씨 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김 기자의 주장을 일축했었죠. 그러나 어제 열린 2차 공판에서 김 기자가 CCTV 의혹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 이로써 송일국 씨의 무혐의 판결로 일단락되는 듯했던 두 사람의 진실 공방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CCTV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백호동과 백호동 사이에는 4개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에 유독 백호동 1, 2라인 CCTV 영상상에만 이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쪽에서 이런 지난 1월을 시작으로 4달여가량 이어지고 있는 송일국 씨와 김 기자 간의 진실 공방. 양측은 2차 공판이 끝난 직후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첫 번째 쟁점은 검찰 측과 법원의 CCTV 영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두 개의 화면을 비교를 해봤을 때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움직임이 있어서 동일하게 찍혔다면 1분 30초 화면부터 정상 쪽으로 100초 동안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100초 동안 재생이 되어야 될 부분이 5초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지금 김 기자 측 말에 의하면 CCTV 자체가 조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딴 데서 조작을 해서 우리가 제출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 그 다운로드 거기서 우리도 받았고 검찰도 거기서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이 받아갈 걸 생각하고 우리가 CCTV 내에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다시 어떻게 조작해서 넣는다는 게 그게 가능한가? 송일국 씨와 김 기자 간의 진실 공방 2라운드. 두 번째 쟁점은 CCTV 영상의 고속 편집 의혹인데요. 현상 때문에 뭐 화면이 사람이 감지되는 순간부터 찍힌다고 하는데 프레임들이 각각 움직이는 거를 다시 5초부터 보시면 움직임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분 30초에 찍혀 있는 화면에는 뭔지 알 수 없게. 화면도 아니고. 김 기자는 CCTV 내용에서 송일국 씨가 현관에 들어온 직후부터 두 사람이 대치하기 전까지의 영상이 사라졌다며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네,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찍힐 때로 점핑이 돼요, 언제나 이거는. 찍힐 때. 그래서 점핑 현상이 온 건지 아니면. 근데 그거를 만약에 10초를 잘랐다고 치면, 그거를 잘랐다고 치면 뭔가 연계가 안 되잖아. 이렇게 흔들리고 이런 게 조작을 하면서 초를 그냥 놔두는 바보가 어딨겠어. 한편 이날 있었던 2차 공판에서 담당 판사는 송일국 씨가 폭행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김 기자를 밀쳤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유리문에 대치하는 과정에서 부닥쳤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전혀 부닥칠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4프레임 때는 없다 5프레임 때 여기에 바로 나왔는데 이때 웃고 있어요. 부닥쳐서 0.15초 사이에 얼굴을 찡그렸다가 다시 웃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말이 안 돼. 계단에서 한 번, 현관 앞에서 한 번 더 저를 밀치고 갔습니다. 정말 폭행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과실폭행이란 말이에요. 과실폭행은 500만 원 이하 벌금밖에 없어요. 무슨 큰지가라고 증거 조작하면 자기 인생 완전히 망가지는 건데 그런 바보가 어딨어. 합의한 생각은 있으신가요? 진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다음 공판에서는 CCTV 화면 검증 작업이 정밀히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3차 공판이 열리는 오는 29일 폭행 공방의 진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